경목 6일 지신장 네 번째 단락입니다.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사자는 수신지 요야람 예엽 비례를 초하기 난변이니 필수 국리 명지하야 단어 이미 이자를 읽으셔야 돼요. 단어 이지처에 역행지면 즉 사과 바늘이라. 이 비례물시, 비례물청, 비례물언, 비례물동. 이거 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.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,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,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,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. 사실은 예에 맞지 않으면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. 이 네 가지는 수신지 와라.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요체가 된다. 근데 문제는 예인지 아닌지, 예가 예 맞는지 예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죠? 예여 비례를 초하기 난변이니 예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초하기,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난변이니 분변하기가 쉽지 않으니 필수 국리 명자야 반드시 이치를 궁구해서 그 이치를 훤히 밝게 한 다음, 그러니까 훤하게 아른 다음에라야 알아서 단어 이지처에,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. 다만 어 이지처에 이미 알고 있는 자리에 그 자기 알고 있는 확실한 이것은 얘에 맞는 거야, 이건 내가 해야 될 소리야, 이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야, 이걸 확실히 아는 거에 따라서 역행지면, 그것을 힘써 행하게 되면, 마치 그 다리 공사할 때 보면 한층 놓고 또 한층 놓고 천천히 밀어나가듯이 자기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그런 뜻입니다. 즉 사과 반이라. 그렇게 되면 생각이 절반을 지나치게 될 것이다. 다시 말하면 그 생각한 것만큼 자기가 터득해 나가게 될 것이다. 그런 얘기죠.